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에 가까워지면서 대전에선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주간 평균 10명 이하로 내려갔고 하루 100여 명을 넘었던 충남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들을 살펴보니 성인들은 줄어든 대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당시 하루 평균 6, 70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던 대전에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9.1명에 그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오르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대 이하, 20대의 감염입니다. 유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12명, 서구 한 중학교에서 1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중학교도 20명을 넘겨 인근 고등학교까지 퍼졌고 내포 신도시의 학원에서도 1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대전은 특히 최근 확진자 가운데 30%가 10대 이하, 26%가 20대로 둘이 합쳐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충남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체 감염자 가운데 10대 이하 25%, 20대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0대들의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 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접종 속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16, 17세의 사전 예약률이 대전 56%, 충남 60%로 전국 평균 55.5%보다 높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8일부터 예약이 시작된 12세에서 15세도 대전의 경우 접수 시작 이틀 동안 13%가 예약을 완료한 상태로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 결과 감염 예방 효과가 95.8%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10대들의 백신 접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벼운 두통이나 뭐 이 정도, 그래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이 잘 맞힌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이라든가 이상 반응 등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부스터샷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의 추가 접종이 진행 중으로 25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 다음 달 10일부터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